예? 아니 뭐 했는데 진짜. 아니 이런 사람들을 오해해 또. 뭐 오해할 사람 누가 있어? 너 누구랑 갔냐고. 아니, 시청자분들은 오해한다고 중독하는데. 야 근데 니 진짜 이렇게 거짓말하다 큰일 난대. 왜냐면 지금 부산에 끼 형사랑 거 형사 다 모였거든? CCTV 진짜 돌려본다 편의점. 아 끼 형사도 왔어? 어. 뭐 형사들 많이 떴네. 진짜 큰일 날 텐데 진짜. 불이 없는데? 뭐. 아니야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와 뭐야? 나를 보내 뭐야 불안해 해 노래 뭐야 설기야 소리 약간만 낮춰라 해 마이크도 돼? 개지 이거 노래 때문에 유튜브 편집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거다 오늘 우리 감전동을 또 찾아주신 전국에서 오신 우리 BJ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신나는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 올라오시죠? 좀 준비가 되면 올라오죠. 아, 준비되시면? 네. 자, 네, 조금, 네, 즐거운 파티를 좀 즐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이 그렇다니까 네. 행사장 같잖아요. 하하, 그럴 리가 없지. 아니, 행사장 같다고요. 아니야. 이게 그래도 이제 파티니까 그래도 DJ는 있어야지. 아, 맞아요. DJ. 아, 그러면, 형님, 그럼 좀 약간 진짜 최신식에 맞게끔 좀 노래 선곡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좋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노래 나올 때마다, 다음 노래 나올 때마다 어디에 어디 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오늘 우리 슬기 담당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슬기. 아, 이런 느낌. 아 근데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었는데. 아 내일 비 오는구나. 형도 그 내일 그 뭐야 유입병 마이 합방은 못할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좀 이따 복류야 얘기할 거야. 약간 1차 막 뽀뽀뽀. 양념도 먹고 싶습니다 형님. 양념 마이 잘했다. 슬기야. 비법 소스 들고 와라. 와, 비법. 만드는데 엄청 고기 들었습니다. 예, 다 있다. 야, 오백장님 양념? 와, 와, 진짜 뭐야? 양념 만들어. 와, 양념이구나. 아니 형님 근데 이거 불 약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구워 보면 바꾸어야 될까 이거. 이제 시작 하나 보면 바로 가라 해. 아, 역시 정확하다. 자, 세팅 좀 하고. 형, 사람들이. 호일 깔아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호일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지금은. 숯불. 아니 형님 근데 다음 곡 성공 안 됩니까? 왜 갑자기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 근데 이 형님이 좀 약간 박진영 스타일이긴 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진영이 나와서? 아니 그럼 봉철이가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로 한번 준비해. 아 오케이 형님 좀 신나는 노래로 갔다가 좀 이렇게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니 볼게요. 네. 아니, 동갑이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다. 네, 볼게요 형님 좀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와 이럴 수가 있나. 누가 담당. 우연도 될 수 있다 저 가면. 알겠습니다. 아 형님 몇 살이세요? 서른입니다. 아 서른. 그래 뭐 누가 동갑이래. 나 서른이잖아. 아, 둘이. 뭐야, 친구야. 안녕하세요, 최인디.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동갑입니다. 아, 뭐... 신나는 거 틀어라니까요. 야, 발라드 들지 말라고. 아니, 형님. 예. 형님. 월트 쪼금밭 아니, 형님. 신나는 거. 차 사서 봤는데요. 아, 저 이번에 50만 주고 차 한 대 뽑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나 이름 안 틀리네. 아니, 무슨 우리 스타일이야. 아, 우리 스타일. 알겠습니다. 와, 이거 틀면 깜짝 놀랄겠다. 여러분들, 이거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방송 사고다! 방송 사고다! 아, 안 되겠다. 내가 뜰게, 성기야. 온라인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아, 좋다! 아, 이거구나! 이거지! 야! 야!
이걸 살려버리네. 야, 죽네. 어, 이걸 살려버리네. 근데, 솔로는 뭔지 알아? 여기 뭐. 맨날 파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반대편 헬스장. 헬스장. 야, 사람 치는 거 안 해준다. 아니, 근데 이거 욕 안 하셔? 이렇게 노래 들고 시끄럽게 해도? 욕 안 하셔. 안녕하세요. 욕 안 하셔, 욕 안 하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아! 아! 맥기미 스타일! 아! 아! 방송 편하네! 아! 맥기마! 모른피에 존나 올라오는데. 빨리 살려! 살릴 수 있어! 경매이가 살려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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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못 살려요! 아, 맞아? 아, 이게 해놓은 거냐? 야, 아, 노래. 아, 형이 노래 한번 들어줘봐. 내가? 아, 여러분들. 아니, 아니, 내가 잡을게. 아니, 아니. 여러분들, 친구들. 저 노래 소리 좀. 아니,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와, 그래.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서울은 잘했지. 아, 한번 보자, 보자. 어, 틀어봐. 아, 어, 좋아, 좋아, 빨리 좋아, 빨리. 서울 사람이 노래 한번 틀어본대. 야, 진짜 개부담된다. 에이레나에서 나올 법한 노래. 그치. 아, 말로만 들었다. 말로만 들었다. 에이레나에서 나오겠지. 이 무대 에이레나를 만들어주겠지. 야, 형님 웨이터 죽이네, 형님. 아니, 이따가 그러면 아니, 저기가 코너 소리 끊어서 아니, 저는 뭐 형님! 형님, 그럼 나중에 여자분들 오면 부킹 가능한 겁니까? 야, 이게 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 알겠어. 아, 서울은 원래 이렇게 노래가 늦게 나오나? 아니, 아, 부담스러워. 어, 보자. 에이! 아, 아. 아, 씨발. 잘 치네. 야. 아, 야, 아, 근데 노래 이게 뭐야? 아, 씨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유산감 보여준대요, 김봉준이. 어,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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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보자 그래. 노래 괜찮아. 나 감전동에 딱 맞게끔. 딱 이렇게. 아니, 서울 스타일로 틀어라면서요. 감전동 감한다고 갑자기 나오나 나오면 좀. 아, 진짜, 진진자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감 없는 거지. 갑자기 동반자 나오고. 진짜 설마, 막, 진진자라, 뭐, 라송, 이런 거 나오면, 또 빅뱅 노래 나온다. 그럼 진짜 감 없는 거지. 나까지 썼다 지웠다. 어, 아우. 아니, 아니, 아니라, 나 빅뱅 쳐가지고 지웠어. 어, 아, 진짜 빅뱅 노래 나오면 진짜 감 없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막, 홍진영 노래 튼다. 그럼 진짜, 하. 기대한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댄스빵이잖아. 잠깐만. 너 왜 자꾸 그 거동아리 형들한테. 그게 아니라 노래 틀었는데 신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노래 존나 좋아하는데 뭐? 아, 노래 갖고 싸운다. 노래 갖고 싸운다. 형님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아니다 오면쯤이다 오면쯤이다 나 진짜 감전동 공고 중에 제일 적응 안 돼요 지금. 실물로 안 해요. 이 고기 알쏭알쏭 양념 백입니다. 아니 근데 형 이거 떨어지면 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썩은 부분만. 아 예? 뭐가 썩었어요? 아니 너가 한 번에 못 먹었기 때문에 발라 먹게 하려고. 이 남은 거는 뭐? 아, 썩은 거, 거단 거. 저희 겁니다. 어, 남은 거 우리 거. 어, 거동아리 뭐. 자, 자, 뿌리야. 1차적으로 한번 먹어보고, 에. 슬기야, 방송이 난다. 조금씩. 와. 조금씩, 그렇지. 형 그 오이를 좀 발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이 말하려고. 어. 원래 이거 할 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엄청나지 형님. 야 노래 누가 틀면 노래 진짜 좋다. 맞아. 다음 노래 갈까요? 버스 타러 갈까? 다음 노래 갈까? 가자. 아씨. 올라와 축제 한번 가자. 난 내 소원이 와 봉준이가 그 뭐 클럽한 게 만졌어. 노래 때 노맘이 든다. 클럽에 가면 이미 어른통이네. 역시 감전 스타일로 재해석했네. 느낌이 잘 알게 나네. 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 조금만 넣으면 난리 난다. 아 맞습니까? 언다 얼어.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예. 목살 조금 잘라가지고 목살 싸게 끼면 그렇지. 아, 기름기 테스트 네. 좋다. 아니 서울 사람도 한 일주일 더 있는 거 아이가? 어? 봉준아 이거다. 아, 와 안에 요리 안에 춤출래. 야 잠깐만 이거 아이가? 아 미안하다 설기야 이거 볼륨 어떻게 높여? 야 이거 이는 알려드리라 어 이거 이거야? 와 이때 방가슴만 있었지 옛날 여자들이 우리 꽃일 때 많이 불렀어 형님 그 뭐냐 쿠킹하는 여자들 좀 이렇게 밑에서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형님 아, 제가 데리고 뭐 따라올까요? 네. 아, VIP 가는 줄 알겠지. 아, VIP가 불렀다고 얘기하고 아,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겠지. 갔다 올게요, 형님. 오케이. 수정이 출발해라. 예. 그래. 자, 형님. 자, 뭘 좀 데리고 온다, 뭘. 여자들이 딱 올라올 때 딱 좋을 만한 노래 추천 받는다. 진짜 센스 있어. 아, 추천 받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형? 아, 여자들이 딱 올라왔을 때 딱 좋은 노래. 형, 어? 방금 조용히 혼잣말로 이거 왜 이래?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 탄거 안 좋아하지? 아, 예. 서울 사람들, 우리 탄거 됐나 좋아하거든. 아이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원래 탄맛이 조금 있는데. 와, 고풍님, 진짜 잘했다. 여기는 뼈 골라. 부금 틀어줘, 봉준아. 자, 말씀하고 왔습니다. 아 말씀만 하고 있어. 아 데리고 오셔야죠. 아는데 부끄러워서 얼굴 안 비추는 게 저한테. 슬기야. 예. 한 번 더 내려가서 모시고 오면서 가위하고 물 좀 줘봐. 해 이거. 가미야 가위랑 물 좀. 가위 줘. 이거야. 와 뭐 이거. 도도시시라 동료 아니야 이거? 도. 야 가사 슬프다.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아나콘다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유은이 노래인데 유은이 없는데? 올라오면 돼. 형 근데 일단 동화는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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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설. 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 거북님 어. 몇 살이니까? 그 거북님이 몇 살? 서른이면 하나. 어,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어.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채입니다. 뭐 니는 말하는 거? 이설입니다. 노래 소리 때문에 이설입니다. 아니 오는데. 왜? 아, 그 내가 실망한 거잖아. 아니 아니. 왜? 오는데 거북님이 장 보는 거 언니가 계속 보면서 왔거든? 어. 어색할까봐 막 얼굴을 익히려고 계속 보고 있었지. 어. 너무 재밌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아저씨 몇 살이죠? 아니 이제 자, 아저씨! 누나! 아저씨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 근데 언니보다 동생이야. 누나! 좀 인사하세요. 어, 세 분 인사하세요. 여기는 이채희 그리고 예. 서른셋. 아이 지금 장소에서 학수가 되겠네. 서른 서른 둘 서른 둘. 그리고 여기 이설. 서른 둘이라고요? 네, 서른 둘. 막 20둘로 봤는데. 아니 형님 나이도 말해야죠. 아, 저 서른 한 살입니다. 아 근데 형한테 아저씨라는. 아니야. 아 일이 나왔지. 동생이네 형님. 그렇네. 그럼 누나가 근데... 귀엽다고 볼 한번 꺼져주라. 어. 형 지금 어. 지금. 이제 얼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어? 오늘 깜찍 역할 기대하겠어. 어, 알겠습니다. 형님 인사하시죠, 형님. 어. 아니, 연락 와서. 어. 네. 연락 와서. 형님, 이설, 그리고 이채희 누나. 아니, 거동아리 형님. 뭐냐, 몇 년생인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연락 와서, 연락 와서. 아니, 몇 년생이시지? 아, 저는 87년생 동갑. 아. 반갑다 친구야 해줘. 반갑다 친구야. 아 친구야. 아그 86이에요 나이 감은 거예요. 누나. 누나 잘 지내네. 저는 아니 어디 나이트에서 일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저희는 나이트. 저는 89년생 뱀띠 30살. 네 BJ 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맞네요. 야, 설아. 표정이 좀 굳었다, 너. 형님, 왜? 어? 아니, 너무 힘들어. 어때? 남자들 많이 온다 했잖아. 어때, 물 어때? 재밌어. 우리 아까 밑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 아니, 물이 어떠냐고. 재밌다고 하잖아. 재밌는 거 말고 얼굴이랑. 재밌다니까? 그럼 여기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누나? 어?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내 동생. 우리 빡동요, 진규. 누나는? 컨티뉴하는? 오고 있어. 절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배팔려가 쓰러졌다고. 아, 근데 목소리가 좀 약간, 그 뭐야. 오늘 방송에 시청자 더 볼 줄 알았는데 덜 받는 듯한 목소리던데? 아, 왜? 삐졌어? 오늘 몇 명 봤는데? 삐졌던데. 오늘 3,000명 봤대. 아, 진짜? 아, 그렇지.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 서울에서도 그 정도는 나오는데. 아, 간전동 왔는데 이제. 그 좀 약간. 간전동 오늘 쓰라고 했잖아. 가지고. 맞아, 몰라. 절반으로 왔음. 감전동 아닌. 아 진짜? 감전동 부근. 아 뭐 그런 식으로 썼냐. 그러게. 감전동 옆에 있는 바로 그래, 절.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라고. 감전동 8km 거리 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카뮤가 알람 안 보내줬어요 형들? 나 보내라 그랬는데. 내 말고 보시면 이따 치킨으로부터 해 봉준아. 저 설마 내 티인가? 저 누나 입고 있는 거? 알람 안 왔다고? 조졌다. 너와 삐지게. 와, 이 숯불 순살이. 카메라 지랄할게. 카메라 올라와봐라. 니 거야. 아드님이세요. 아, 저 내 거지. 누나, 엄마 알아? 왜? 이거 마셔. 아니, 옛날에 근데 설이 왜 이렇게 이쁘냐? 아니 무슨 요즘 너는 왜 여자 보는 여자들마다 이쁘다고 그러고. 아 근데 설이 아 근데 누나한테는 이쁘다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모기 누나 그
여드름 터질 수도 있지. 누나한테는 입도 안 했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왜 이렇게 웃으면 사람 눈빛이 있을까? 뭐야? 하민 이제 조졌다, 이제. 왜 도와 왜 알람 안 보내주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보내주라고 그랬잖아. 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니, 이 도안 두드러 맞을걸. 예. 빨리 도안 사과해라. 정말 예. 죄송합니다. 그래. 와, 기가 막히네, 형님. 근데 기름기가 많이 없으니까. 로렌이래. 와, 죽인다. 아, 진짜 좀 약간. 아, 안 되겠다. 파티 타임으로 가야겠다. 아, 이설이가 노래 한 곡 틀어. 서울 여자 노래 한번 틀어보자. 서울 여자, 서울 여자, 도시 여자. 뭐야? 아, 카메라 장난친 거지. 어, 노래 한번 틀어, 노래 한 번. 노래 선택. 형들 좀 약간 표정으로 꼽는 것 같은데? 원래 인상 좀 쓰고 한다. 애가. 아이 모이면서 이질 한다 얘가. 아 그죠 그죠. 대박. 어 형님. 와. 목소리 이렇게 귀여운가. 야 설아, 설아, 설아 이거 노래 잘못 틀잖아. 욕 존나 먹어. 아 보자 보자 보자. 여기서 바로 백두의지가 정치지라거든. 야 뭘 틀어도 괜찮은 방법이 있잖아. 그냥 니 스타일로 틀어. 아니 뭘 틀어도 괜찮은 방법. 와. 아. 야 감전동에서 이걸 본다고? 야 감전동이 소녀시대 왔는데? 왜 언제까지 하겠네? 아니 뭐 하이라이트만 해도 되고. 아 형들 하지마. 내 동생 하지 하지마. 눈으로 성희롱 하지마. 오. 야 이쁘다. 어 야 여기까지 하냐. 와 이게 뭐야. 고기 잘 자르네. 형 그 장가 안 가셨어요? 아, 난 장가 갔지. 아 근데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와이프 오늘 제주도 갔거든. 아 예. 아 형님 아, 아니 아니 와 근데 진짜 외박한다는 마인드로 왔구나. 아, 아니 근데 누나가 더 웃겨. 뭐. 아 저 동생들 너무 웃겨. 아 누나 누나 차례야. 안 해. 아 누나 나 음식 나를게. 아 누나 이거 들게 하지 말아. 아 누나 에 방송인데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500 아니야, 감사합니다. 도와 누나 오면 출하해. 그래 그래 그래. 어, 도화 누나 오면 출하해, 도화 누나. 도화 춤 잘 추잖아. 칼 춤 춘대. 아, 누나. 누나는 춤은 됐고, 선곡만 볼게. 어, 선곡. 선곡만 볼게. 아, 근데 누나. 딱 누나 나이대로 틀면 여기 사람도 좋아해. 어. 누나 나이대. 누나 나이대. 누나 나이대로 틀면 딱 좋아해. 야, 이 알아서 누나 20살 때 클럽 다닐 때 노래 있잖아. 13년 전에 노래. 13년 전이야, 18년 전이야, 18세 새끼야. 아. 13년 전에. 추모 감성이야, 추모 감성. 아, 할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형이 나면. 고동아리 형님들 알아서 춤추셔. 그래. 이분들 따르는 춤 거 못 반했어. 아, 맞아. 아, 따르는 춤, 따르는 춤이라 그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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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거? 아, 안 해. 아니야, 아니야, 누나 다 센스꺼. 옛날 노래 알잖아. 어떤 느낌인데. 어, 잠깐, 여기 검색해보면은. 그래. 그거 아닐까? 어,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나 센스있게. 아,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진대? 아, 저 새끼 저 혼자 선크림 바르는 거 봐. 와. 와, 씨, 진짜. 와, 진짜 이 새끼 도련님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형님. 와. 아, 진짜 태양을 피하네. 와, 이거 진짜. 도련님이래. 와, 근데 꿋꿋이 발라, 근데. 와, 그 일관성 있다. 아, 틀었어? 어디 보자, 보자. 그래 그게 해야 돼 그게. 아 나 아 내가. 아 이거 왜?
아니야 이거 너무 좋아. 방금 나도 발라야 되겠다 그러던데. 가자. 아, 뭐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화장실 놔둬서. 뭘, 뭘 먹어. 겉복선 옛날. 오늘 파티 주최자. 술 안 먹나, 오늘? 술 먹고 싶나? 어, 입어대. 아 근데 진짜 술 먹고 싶어? 아니지? 어 그냥 오늘 이렇게 놀자. 홈파티식으로 술 빼고. 자 그럼 일단 착석해라. 착석 좀 자리를 잡아야지. 카메라를 세팅하니까. 자 고지 왔습니다. 와 어 술 안 먹어 안 먹어. 불타게 하지 마세요. 노래 잘 껐다. 어, 경찰. 저희는 낮 감성 약. 한강 왔다가 한강이라고? 이게 한강이라고? 부산인데? 아 여기 잠원지. 잠원지구라고? 아 여기 누가 신고한 거야? 누가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신고한 거야? 응.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개인 방송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 예. 예. 예, 제 얼굴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 죄송합니다.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밑에 안 봐봐요. 지금 사람들 어쩌고 있는 거. 저는 다 시다 왔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이해해. 나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아, 예.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야 일단 먹어. 노래 맞으면 돼. 맞아. 주민 신고신가? 아니 지금 김문중이 여기 시끄럽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신난 맛이. 아니 아까 불러. 먹어. 아 죄송합니다 형들. 죄송합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 편한 말해라. 그 바로 저 야, 옆으로 내기 비우 의자 싹 돌아앉아. 야, 봉춘아, 아? 시끄럽게 된다며. 아, 근데 아 이런 음악은 노래는, 어 노래는. 봉춘아, 근데 여기 네가 대장이라고 그래 알았어? 아까 근데 누구 오니까 바로 막 이렇게 말하던데? 바로 바라고. 아니 봉춘아, 근데 너 등 되게 좁아진 것 같은데 지금. 아 경찰 아저씨 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걷다 대고 뭐여 이럴 수 없다. 먹어. 일단 자리 앉자. 마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어 같은 물. 이거를 잠깐만 형들. 봉준아 그 발 좀 음식 좀 치워줄래? 족발을 시킨 적이 없잖아. 없어 너 일로 와. 아니 이거 뭐 났나? 이거 뭐 치우고? 치우고? 아주 필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아, 맛있다. 형님, 튀겼는데요? 어? 튀겼는데요? 그건 뭐, 진짜 맛있는데? 옥살 좀 더 사올까? 어? 소고기 근데 요것만 와, 이 사장님 괜찮다. 와.
야, 간지나네. 야, 사진 찍어라. 와, 눈물 나는데. 야, 사진 찍어라. 예. 네? 씨, 서울리네. 아, 발상 들어. 야, 아니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음식에서 발치우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앉아. 하나, 둘, 셋. 아, 근데 저희 다른 세상이야, 근데. 아니, 여기 아직 좀 분리돼 있는 것 같아. 그니까요. 예? 치킨. 아, 잠깐, 이거 음성 녹음해라. 아, 미안합니다. 아, 저, 바로 유행이 났습니다. 올라온나? 야, 우리 매일 먹습니다. 드세요. 누나, 누나. 다리가 열렸나? 아, 왜? 아, 이게 여기도 이쪽으로 땡겨. 아, 그거 줘. 일로 줘, 일로 줘, 일로 줘. 저 분식 진짜 크다. 네? 아, 니 안 보여. 앉아, 앉아라. 이걸로 땡기고. 몸을 잡는 척 해야지. 여기 장치가 없다. 아니, 이거. 그러면 니가 앉아. 아, 여기 안 돼, 그러고. 짱은 그 블랙 짱으로 해가지고 나 좀 화이트 잡으시 누나 언제 왔는데? 어? 언제 왔는데? 어제 왔잖아. 아니, 오늘 몇 시 왔냐고. 이 4시 한 10분? 아, 진짜로? 맞춰서 왔네, 그래도. 네. 아니, 우리 렌트 했거든. 야, 여기서는 맥키미도 요, 구석이네. 불편하면 일로 온나? 너왜 편해 보인다. 여기서 왕 해라, 여기서 왕. 그래야 될 게 없다. 철아, 네가 내랑 자리야, 막. 안 보인다. 치킨 누나가 보인다. 네가 안 보여. 야, 빠다. 야, 그 칸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오면 안 된다. 이거 간식을. 우리 세상은 이렇다. 저로 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야, 안 걸린다니, 저로 가. 아, 지옥 속이었어. 우리는 요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별로 안 생겼는데? 뭘. 장어 어딨어? 장어 이제 뽑아야지. 맞지, 이거 시원하지? 아니, 이건 아직. 많이 타갖고. 아니 근데 뭐야 내가. 에이. 아직도 양념이 괜찮아. 아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아 참아. 장어. 와 장어 그 맛있다. 아 장어 장어 볶아. 장어 맛있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구워드릴게 장어. 맛있는데요? 장어 뭔지. 맛있나? 와. 요 아주 말고 아까 그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닌 너. 아까 그랬지. 아니 그거 아까 뜯은 거 있더라. 이거 저기 아, 스피커 앰프가 음이나 왜 필요하나? 이거 뽑아. 아 음이나? 말고 맞아. 조금만 더 이제 말고 아 됐어. 뽑아. 맥키가 저런 거 알아. 뽑았어. 음이나 불편하다. 자 요소 왕해라. 아 여러분들 하면 근데 에어컨 좀 꺼줘. 어? 누가 식사 식사하게 써있어? 에어컨 낀다고 이거 안 꺼져. 왜? 누가? 아니 요 완전 아직... 배라도 좀 부을래. 아 아즈가? 감사합니다. 마이크 줘. 아즈야. 아이고. 누가 밑에 이거 아 밑에. 밑에. 감사합니다. 고마워. 깨야. 자, 아 왜 이렇게 이뻐졌냐? 왜? 아 진짜로? 아니 만나는 사람보다 다 이쁘다고 해 너는. 아니야 나 누나 보고 있다. 아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뭘 예쁘다 해. 시비야 못생긴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이쁜 사람한테만 이쁘다 해. 형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마이크 연결해 드릴게요. 왜 마이크 안 들리는데? 아니 수영이 보고 있어. 아, 저 야, 니가 내 술 먹고 싶지? 새끼 날 너무 사랑해. 아, 여기 술 안 사왔어. 아, 술 괜찮아? 괜찮아, 이따 먹자.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니, 어제 저희 분식집에 김밥이랑 못 먹으러 왔거든요, 분식집에. 분식집이었는데. 어, 소주 찍어줘. 아저씨한테, 아저씨, 소주 없죠? 아니, 원래. 새벽에 우동이나 라면 파는데 소주 팔아. 어 맞아. 근데 거기는 기사식당이라서 안 파는 건데. 몰랐지 나는. 아, 기사식당에서 소주 팔더라. 기사식당에서 소주 달라 하더라. 아니 몰랐지 기사식당이. 와 기사식당. 원래 새벽에 소주 우동 팔고 이런 데는 소주 팔아. 아 진짜 기사식당에서 안 파나? 당연하지. 기사식당. 네. 아 맞네. 아 맞네. 운전자. 근데 기사식당이 일반 소주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아, 저희 어머니가 기사식당. 지금 총 23개 있어. 정확한 피셜이네. 이거는 뭐라 못하겠네. 이거 카메라. 내 할게 내. 아니 여성분도 궤도. 야, 뭐야 이제. 왜 해도 형 근데 마이크를 선택해. 이거랑 긴 거도 줘봐. 아니요 드셔야 돼요. 준비.
연장선도 있긴 한데. 조금 있다가 그러면. 긴 마이크 봐. 아이고. 오, 훨씬 좋다. 아, 네네. 저는 좀 그러니까 마이크가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 남아서는 말고 자연사로 바로 잡은 거 해가지고. 이 증폭의 정도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작게 들릴 수도 있어. 그 실내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일단 기다려 보세요. 털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예. 오. 멋지다. 아, 멋지다. 연장선 주. 연장선 그 파트 되는 게 참 쉽고. 됐어? 기다려봐, 기다려. 왜? 응, 아니, 아니. 뽑기가 더 낫다는 게 아나? 어? 그니까 마이크가 두 종류야. 그래가지고, 그, 뭐야. 방금 전에 꽂았는 거는 그 선이 좀 짧아가지고, 저 중간에 놨던 거폭형이랑 얘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딴 마이크도 한번 꼽아볼라. 긴 선으로.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아, 근데 이 새끼. 여자 오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아니, 초면이라서 소개를 시켜줘야지. 아니,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 네, 12년인가 13년 친구. 네. 어, 안녕하세요. 스타 프로게이머. 실제 친구인데 지금 DJ한테 한 1년 넘었어. 네. 어. 그 내가 어제 얘기했던 진짜 완전 순수한 남자 있잖아. 아. 진짜. 아, 그분 말고. 동갑이야, 동갑. 우리랑 동갑이야. 그분은 왓치니. 난 동갑 말 편하게 하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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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경민이가 리드를 하네. 아, 누나라고. 톱좀친 갑자기. 근데 이거 어때? 아까 그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동아 누나 어디 나왔는데? 어이, 시력이 꺼졌는데? 와서 빨리 뭐야? 1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시력이 1번. 형, 근데 이게 낫다는 거죠? 어디야? 이게 낫다는 거죠? 어, 이게 낫다는 거죠? 동이 어디라는데 내가? 어디 동이래? 이게 나? 응? 그럼 여기까지 해. 어. 지금 뭐라고? 무슨 작전이야 이거? 됐어? 이제 마이크 잘 들려? 알겠어, 빨리 와. 야, 김치통에 꽂아놓은 거 봐. 어, 형님. 어, 꽂았습니까, 형님? 오. 아 형님 누구셔? 아 누구셔 누구셔? 깡패 아니야? 누군데? 아 오늘 회 회 회 아 예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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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니 걔 오우디 기빈이 형 형님 저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직접 바로 해를 잡아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바로 서울에서 기아 손이 들어오신다 해가지고 아 진짜? 장만을 테이블 어디서 하면 되겠노? 아 요 요 사람 됩니다 요 사람 되겠노? 진짜요? 아, 그래서 일단 아, 살리서 올라가. 그래서 회 먹냐 안 먹냐 막 물어보는 거. 아, 형 이것도 준비 해 놓은 깜짝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 형 넣으셔야 돼. 아, 나 과정을 있는 거. 아, 진짜요? 아니, 밑에 주민분들이 네. 여기 뭐 딴 것 때문에 피해가 와서 신고하신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저 어떤 미친 사람들이 춤추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 진짜요? 그 아, 약간 같은 걸로 아셨나 보다. 그래서 잘 설명해드리고 일단 아, 올라왔습니다. 아, 네,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어가 지라니까 이해라 해라. 아 난 우리 미친 놈이 뛰 내릴 거야. 원래 시끄럽다고 그거 안 해. 아니 근데 거동산이 하준하는 갑자기서 어깨 넓은 사람들이. 아 그래 원래 시끄럽다고. 방송도 소리 붙이 있다고요. 와 뭐야? 방어 친구다. 아니 잡아줘. 우와 진짜 커서는 거야? 뭐예요? 어머, 아, 참돔이랑 강어입니다. 와, 오! 어, 저게 강어예요? 이게 돔. 무서워. 강어. 일단 여러분들, 이, 소위분들이, 소위분들이 오셨는데, 네. 저희가 또 준비하는 거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사람은 해. 이런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와. 아니, 형님. 내가. 좀 약간 멘토할 때 이렇게 하지. 맞다. 아니, 서울을 살아보니까는. 헤어도 진짜 크다. 와. 와 진짜 커
아, 저게 강어야? 네. 어. 중규 상어. 이건 참돔. 이건 참돔이고, 이건 강어입니다. 아니요. 제가 알고는 참돔 비싼 거 아니에요? 먼친척. 뭐, 이 정도야. 뭐, 그 포기가 뭐, 바로, 형님. 해함쓰리 안 되겠어요? 와, 멋있다, 거제 폭격기! 아, 형님, 뭐, 이번도. 아니, 뭐, 딴 것도 알고 포기. 하나. 네. 아, 좀 약간 문화 충격 먹은 것 같은데 둘 다. 오, 이거. 아니, 아니, 형들한테 깜찍이라 해. 그 누나, 장가 갔어, 장가 갔어. 아 진짜. 어, 장가 갔어. 너 이 새끼야. 아, 근데 거포 형이 깜찍이라 하니까 계속. 은근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어, 나 쓱 났어. 반갑다. 아 진짜 좋아하신다. 오, 나 겉보행이한테 귀엽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회 뜨는 걸 보여줘도 되나? 아 저희는 방송 아 저희도 BJ인데. 아 긴장해 네. 말씀하시지. 그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희요 야생 전문 BJ 강파리 엔도입니다. 아 저번에 아 저번에 인사 드렸던 아 젖었는데. 아 아이고. 예, 네, 그, 뉴트리아 잡으신 형님들. 아, 이제 기억나네. 아, 이거 먼저 우리 밥 먹고 왔어요. 우리도 지금 방송하고 컨텐츠 하고 와가지고. 오. 나 이분 이것을 먹을라 했는데, 아. 아, 그 뉴트리아 형님들이구나. 사무소. 몇 살이세요? 아, 저 38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찍이에요. 자, 일단 뭐, 말은 좀 이따가 하고, 일단 바로 준비할게요. 이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형님 바로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바로 잡아서 온 거라서. 저번에 비린내가 근데... 1도 안 난다. 바로 잡은 거라서. 근데 오~ 집에 혹시 접시가? 카무야! 있어요. 다 있어요. 형님 근데 뭐 비린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납니까? 아 전혀. 아니 그냥. 형님 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음 위에다 바로 접시하시죠. 이걸로. 좋소 형님. 혹시나 형님 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기의 신선도를 또 의심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형 여기 의심 안 합니다. 바로 잡아오신 거. 의심 안 합니다. 형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거동아리 형님들도 그렇고 거북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따 방송할 때는 여기 있는 BJ들 싹 다 방송 키라 그래가지고 모바일로 그래서 진짜 뭐 이 중에 이분 팬할래 이런 분들 바로 가가지고 지게찾기하고 팬가입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만지기 시작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는 거지 집에 가시는 거지 큰일 났어 왜 뭐가 소리가 자꾸 죄송해가지고 나는 뭘 아니 카톡 뭐야 혹시 접시 큰 거 있어요 저거 누가 있는 거 이빨 내 방송인데 도마리 치아빠가 접시 큰 거 있다 그 누구야 제 이빨이나요 뭐 아무거나 검은 색깔이야 이거 깨끗이 빠르지 주세요 빨리 자 접시 이거 여기다 올려 왜 카톡 그거 해라. 표정 왜 그래 갑자기? 얘 또 삐졌다. 왜 삐졌는데 또? 내 방송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존나 뭐라 그래가지고. 근데 또 왜 삐졌는데? 아, 웃겨. 지도세도 모르게 삐졌네. 입술을 못 벗었다. 왜? 뭐 때문에 삐졌는데? 아니. 삐진 거 안 살아. 아니 너 근데 삐진 거 근데 보자마자 바로 하네 그냥 표정만 봐도 확실히 진짜 친한가 보다 그 소스랑 아니 형 근데 왜 형 알바하러 온 거 아니야 빨리 여기 앉아 너무 귀여워 앉아 짱어 왔습니다 짱어 시작하셨다 그거 한 개만 더 그 소스에 찍어 놓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오신데 고생하셨으니까 집에 가는 방송을 켜라는 거고 모바일로 먼저 일단 와 아주 빠르게 해줄 수 있는데 방송을 살려면 천천히도 가능하고 되게 빨리 해줄 수 있어 중간 오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진짜로 그 소스 어디다 뿌려가지고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야겠다. 카드가 직접 있으신가 봐. 예, 제 카드 따로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봐봐. 그 여자들 막 화장 들을 수 있어. 네. 네, 이렇게 다. 와, 정말 되게 잘이네.
선생님 이거 잡은 지 얼마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정확하게 한 30분. 진짜로? 30초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또 포개가 형님 최대한 신선도 유지가 오셔야 됩니다. 아, 30분 됐다고? 와, 이왕이면 이 색깔 잠시 할수 있게 보라색을. 내가 흰색이니까. 코치. 맥키마. 오늘 해줄 거를 미리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한번 뭐 하고 설명. 아니 설명을 하면서 오늘 뭐 히비키가 오늘은 참돔은 히비키로 제가 해드릴게요. 뭐 히비키? 히비키 불로 하는 거. 아 진짜? 네. 형이 오일 여기 이제 그거 왔다. 오케이, 됐다. 엄청 공연 호텔 오면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잖아. 근데 옆에 봐봐. 아우 잘못됐다. 아우 중국 부자. 아우 아니 어떻게 잡았대? 일식집에서 이거는 우리가 원래 사냥도 가능한데 오늘은 급하게 우리 다른 거 컨텐츠 하다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온 건데 이거. 아, 카드 갖고 네. 카드 갖고 어? 카드로 신용카드로 사가지고 우와 진짜 이거 뭔가 생활의 달인 보는 느낌 갑자기 여긴가요? 조금 잔인할 수 있는 건 내장은 밑으로 빼고 합시다. 오케이. 그게 안 낫겠나? 그래. 이제 이 토치를 왜 준비하냐면, 네. 스시집 가면 히비끼라 해가지고, 네. 안은 회로 나오고, 겉은 약간. 아, 공구리가 자주 하는 거? 구이려가지고. 아, 우와. 우와. 누가 묻혔다고? 누구? 아이고 우리 다조형님께서 천사초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와. 아 근데 K 없어서 하는 말인데 K 왜 삐졌었어요 형님들? 근데 내가 하고 싶어 제가. 아 저거 뒷모습 한 거. 어? K 왜 삐졌는데? 왔다. 삐졌다고? K 잘생겼지. 아니 삐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이따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그게 뭐 우지락 떨지 말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미 삐졌다고 물어본 순간 무조건 삐지게 된 건데. 이게. 아니, 안 삐졌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우와. 일단, 이만큼 드렸고요. 제가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사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안 살았습니다. 이거를 저 피를 다 빼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우와. 엄청 시원하겠다. 아, 거기 좀 긁어봐요. 막. 너무 간지러웠는데. 잘 긁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거는 한 번 이제 유비끼 하기 위해서 좀 살려놔야 됩니다. 내장은 언제 빼나요? 예? 내장이. 안 뺍니다. 놔둘 겁니다, 그대로 그냥. 내장은 손 안 대고. 얘네만 물로 한번 씻으면 되나 봐. 이게 나중에 저도 뉴트리아 잡으러 한번 와볼게요. 아 언제든지 뭐 네? 저희가 영광 지금 갈래? 천지 됐다 뉴트리아 지금 아니 형 근데 진짜 빚만 하면 안돼 진짜 코 곱박한 아니 진짜 나 기훈이 방송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 기훈이 그건 많이 먹더라 뚝 차비면 되지 뭐 그거 먹고 있노 맞습니까 형님 그래 지? 완전 큰 이만한지 기버같이 생긴 거 진짜 그게 있었는데 아 못 봤나 경민아 기운이 보는데 낙동강이죠 거기. 아, 나 이거 바로 근처다. 아, 진짜로? 그냥 이거 요즘에는 담력 테스트 뭐 흉가 이런 거 안 통한다. 형님, 형님도 쫄았다는데. 무슨 소리야? 뭐. 축구하듯 샵했구만. 거기 많이 쫄았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해? 되게 감성이에요. 아니, 근데 겉부형님 말하지 마. 겉부형님. 겉부형님이랑 잘. 겉부형님 되게 흐뭇해 하시는데 표정이 지금. 오랜만이네, 이런 거. 깜찍해서. 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오해 나온다. 우와, 신기해. 아니, 멧돼지 조만간 잡으러 갈 건데, 그거 얘기해라. 가고 싶은 사람. 멧돼지를 잡으러 간다고요? 행인들은 잡았다, 세 마리를, 방송에서. 진짜요? 아무도 안 봐서 그렇지. 오. 어? 아무도 안 봐서 세 마리 잡았다. 멧돼지 고기까지 먹는 것까지. 오. 진짜! 뭐, 거짓말만 다 끼고 방송인데. 아니, 너 째려보시잖아. 아니, 방송에서. 아, 안 믿으시구나. 방송에서 잡았어. 아, 멧돼지를? 멧돼지 네.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 그러면 내일, 뉴트리아는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가도 되고 낮에도 쳐다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쳐다보면? 지타오르 쳐다보면. 아, 나와라. 굳이 이제 한정 굳이 그거 막 유튜브 약간 좋지. 응. 재밌을 것 같아. 유니 방송 존나 재밌었어. 그 잡은 걸 보여줬어? 응. 공주이 진짜 다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 아, 나 그런 거 안 무서워. 아, 좀 그만 좀 해 진짜. 뭐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진짜 안 무서워. 맛있겠다. 나 진짜 안 무서워. 응? 어, 갈까? 귀여운데 비. 혹시 초장 문제? 아, 초장 있습니다. 초장 있습니다. 오케이, 다행입니다. 어디 있는데 근데? 이거 초장 아니야? 하미야! 해 아직 안 떠가지고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그거잖아. 너 소스. 초장 있다. 초장 맞아. 잖아. 아 이거 장어 장어. 알았어, 네가 이거랑 초장이랑 눈 감고 먹으면 먹으면서 말이야 무슨 들어오는 게. 나 그거 좀. 종이 먹는 게. 어, 종이까지 찍어 먹는 게. 아, 고맙습니다. 아,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어? 아니야, 이거. 아니, 먹어라, 먹어. 내가 커피. 미끼는 내가 할게, 내가. 진짜 겁나 잘. 근데 남자가 좀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만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거 할 때 멋있지 않아? 맞지? 응? 자 지금 이거 해 닦고 저 미안한데 포드넘은 조금씩 고사했어도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형님. 유비끼 할 겁니다. 유비끼. 아. 일식집에 가면 회 껍질이 조금 익어 있는 거 안 보셨습니까? 아 봤죠. 예. 그걸 보고 유비끼라고 합니다. 어 유비끼. 최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서울에서 흔히들 해 드시는 분들이 기름장. 오해가 많으신데 저희는 물로 안 씻고요 회를 할 때. 아~ 네, 그냥 어 설명 좀 해줘라 전문가. 아 물에 씻으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씻냐면 이게 찰기가 조금 없으신다고 해야 되나? 아~ 찰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냥 사람들은 바쁘니까 막 물에 빨고 하는데. 아 물에 빨고. 네. 입으로 빠는 거 말고요. 손으로 빠는 거. 미안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자 내가 준비해 줄게. 아 이거 뭐야? 오. 개인식 맞네. 개인 속도. 공구리 보고 싶네. 옛날에 본데. 아니 그 수문이 사실이었네. 아토치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귀엽다고? 맛있겠다. 거예요? 예. 우와 뭐야. 심플하다 되게. 진짜 튼튼하겠다. 냄새가 마빈 냄새 난다. 이렇게 옆에서 나 계속 야올려. 뭐라고? 자관세 소주 가기야. 계속 건드려. 건드려 안 먹고 있는데. 아니면 설이 그 생수통에다가 소주 따라줄까? 아, 그 물 마시는 척. 아저씨들 물 마시는 척. 와. 너희 어제 그 뭐냐 해 먹었네? 뭐? 안 먹었나? 어 다행이네. 어제 그거 먹었어. 딱 맞네. 먹었어. 김밥. 아 설이 점점 힘들어지겠다. 해가 진다. 해가 지고 있다. 부하한테 소주리카고 좀 사오라고. 이걸로 한번 닦아. 근데 비 오겠다 형들 좀 있으면. 아 오늘 저녁부터 오나 봐요. 내일은 무조건 비 오고. 아 진짜로? 어 내일은 비 오고.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누나 이, 누나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섹시해 보이지 않나 남자가 저렇게 하면 맞지? 땀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어어. 닦아드려. 형님 그 장가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아직. 어? 어? 내가 하겠어. 하는 것도 정말로. 다녀와. 거의 반패기 시작했어. 언니 해. 조금 찍었다. 깜찍. 이런 분들은 깜찍이 아니라 약간 듬직이지. 듬직. 아 듬직이. 어.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대박. 진짜 멋있겠다. 와. 와.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형님들 닉네임 뭐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도 짱어 다 됐다. 와 진짜? 짱어가 몇 번째야 몇 번째? 어뭐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예. 광 예, 광파리 무엔또 광파리 엔또. 먹어 먹어 맛있어. 야 오늘 저거는 맛있어? 어 해야지. 하나도 안 되다. 와 진짜 하나도. 아니 비리면 바로 던져도 광파리.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된다. 맛있어? 와 백전백. 광파리 엔또. 우리는 많이 먹었어. 아 무 무엔? 우리는 아니야? 많이 먹었어. 누구 세 명 왜 이래 오늘? 아니 왜 소해 보이? 아니 아니 뭐 김호는 중입니까? 아, 재미없으니까 치고 들어가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 아, 그 형 승리한테 맞아 뒤져. 처먹어 새끼. 어, 형아. 아, 초장 온, 사오는 중이에요. 초장 사오는 중. 아, 이 초장 아니잖아. 근데 여기다 먹어도 맛있어. 근데 여기다 먹어도 맛있어. 어, 아, 그, 거기. 인간아, 먹어라. 먹어. 광어 먹어. 어. 넌 광어는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어. 광. 아, 광어를 못. 아, 제 별명이 광어라가지고. 그걸 또 몰랐네, 우리가. 종족. 저번에 또 문어 사냥하니까 누가 막 와가 뭐라 하더만. 문어 누구지? 아, 종욱이. 자, 이거는 뭐. 어, 야, 초장, 초장. 네, 일반 회지. 참고. 어, 요건 그냥 일반 회처럼 저희가 바로 해드릴게요. 오. 원래 형님은 횟집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취미생활로 예. 낚시 같은 거 하시면서. 오. 대박.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어 예. 어, 카미야. 나 예. 그거 예. 안 사왔어. 술이 없으면 뭐야? 허벅지를 소주, 소주. 만드는 버릇이 있는데. 야 카미야. 허벅지. 그 뭐야 생수 예. 생수 물통에다가 소주 좀 담아봐.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엉들었다. 아니 설아 그냥 카메라 잠깐 돌려줄게. 그때마다 한 잔씩 해. 아니야. 어. 카메라 참기름 한 병 가져와. 아니야. 어 이번엔 진짜 그냥 해주지. 이거 해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 쫄깃쫄깃하다. 진짜 완전 어? 징겨 또 줄까? 차는 뭐? 너무 맛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예. 낙지하고 바로 잡아서 먹는 것 같다, 이거. 어?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아, 근데. 그러네요. 아, 근데 누나가 맥힘이 형은 진짜 싫나보다. 아, 오늘, 왜, 왜, 왜. 오늘 처음 말 걸었어. 아니야, 아니야. 인사했어. 인사, 인사했어, 밑에서. 왜 그래? 아, 약간 맥힘이 형 좋아할 것 같은데, 성격상. 제가요? 왜 질색을 하세요? 아, 이는 인나 좀 얼빠야. 카메라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겠어? 아니야, 아, 진짜 저 좋아요. 뱀파이어 눈이었어, 뱀파이어. 진짜 저 좋아서 그래요. 뱀파이어 눈이었어. 이건 초장이고 이건 뭐야? 장어, 장어. 장어 양념장 이게 좀. 아, 아 카메라 좀 먹어. 그래, 아니, 좀만 이따 먹을게. 아! 개맛있다. 얼굴 빨개졌어.
여자 아니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아, 너 왜 이렇게 하고 먹냐? 이렇게 앉아 있고. 아니, 아빠 다리하고 먹어. 아, 또 말로 그래. 혼자 새색시 다리하고 먹고 있어. 아, 뭐야. 새색시 다리. 참하네. 얘는 근데 약간 프로마키 됐는데 갑자기. 뭐십니까? 아, 우리 불쇼 말라고. 아, 불쇼. 있나? 오케이, 오케이. 웃고 있는데 차가 좀 막. 아니 근데 지금 그거 같아. 도와오는 중이래 형들. 장기자랑하고 우리 중앙에 심사하는 거 그거 있잖아. 냉장고를 부탁해. 형 냉장고를 부탁해다. 여기는 장어, 여기는 해. 그러니까. 대결하고 간다, 간다. 여기 안 갑니다. 장어 갑니다. 어, 불 장어 불쇼.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어, 아. 썩었다 저거. 아, 썩었구나. 아, 이 누나 왜 이렇게 좋아해? 곱빵이 멘트 칠 때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근데 원래 채윤 누나가 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기훈이 같은 스타일이죠. 아, 상남자. 말투 귀여운. 갑시다. 갑시다. 우와! 우와! 이야! 이건! 자, 끝났다. 됐다. 빨리, 빨리, 빨리. 이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바로, 바로, 빨리. 바로, 바로, 바로. 빨리. 바로, 바로. 그래, 빨리. 자, 됐다. 뜨거워가지고 주진 않아. 이 진짜 맛있겠다. 아, 저건 진짜 맛있겠다. 조금만 좀 나머지 드세요. 이거만 먹는 거 아니야? 아, 그 장어, 장어 좀 덜어드릴게요. 아, 좀 이따가 요 하고 먹겠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장어 비주얼 봐. 와, 야,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오, 오, 야, 이거 계속 하는 것 같아. 좀 약간 불향도 나고. 와, 이거 진짜 불, 불. 어. 말도 좋아. 이거 안 맛있는 게 뭐야? 종이. 이거 먹어, 중기야. 응? 응,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갱크요? 왜 짱짱? 겁도 겁다. 안돼, 팬이 없는다. 와. 팬이 있다. 설기야. 예. 팬이. 웃지 말고 밀고 오라고. 아니 이제 필요하지. 어? 아니, 오늘의 아, 저 건너편에서 보고 있구나. 예, 형님. 헬스장, 헬스장. 와, 대박이네. 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어? 힘이 불끈불끈. 오카모토쿠. 사카모토쿠. 오카모토쿠. 사카모토쿠. 야, 자주 부산 좀 놀러 온나? 맨날 얘만 부르면 오지 말고. 내가 부를 때 너무 그래라. 내가 이거 너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 어제. 자, 오케이. 회의는 서울에서 우릴 친구.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참돔해. 와. 와. 왔다 왔다. 자, 접시 체인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덕분에 맛있는 거 같아. 아, 뭐, 저희보다는 포기가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포기가. 아, 형님. 어쩝니까? 아니 니가 행님 하면 또 끝나야 될 거야 내가. 아니 예, 예. 우와 내가 입을 게 아닌데 이 옷을. 아까 그 납작한 게 참돔이야? 아니 아, 그거는 참돔 광어 납작한 건 광어고요. 맞지 맞지? 네. 양이야끼? 참돔 형 하나 드릴게요. 이건 뭔데? 네? 그 한쪽만 넣어가고 누나 깜찍이 하나 주세요. 쓰려고 쓸 젓가락 머리카락 되게 한번 씹고 씹고 주시면 돼요. 설아 선물 나도 목 말랐었는데. 뭐야, 씨. 야, 이거 진짜 그, 야구장 가면, 우리 아빠가 진짜 이렇게 했었거든. 아, 진짜? 어떤 거, 어떤 거? 누군데? 누나, 누나, 계속 야? 안 주냐는데요? 깜찍아, 미안해.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어, 물이야. 아, 근데 그거 진짜 아니야? 기분 나빠, 씨. 어떻게 걔도 괜찮아요? 난 맞아 운전해야 돼서 와 아빠 작겠다. 아 진짜 하나 더 줄까? 와 빨리 빨리 와 와
맛있어? 우와 강조 완전 해 진주야 뭐라고? 아니 도화 오지도 않았는데 아 맞다 그럼 도화언니 운전시킬까? 나 저기서 먹고 그래 그래도 되고 그래. 도화도 운전 잘한대 뭐 그래 도화 누나 운전시켜 그래 누나 맞네 형 우영 오늘 물 한잔해 우와 진주 진짜? 벌컥 거려야겠네 물 한잔해 옆에서 벌컥 좀 거리고 올게 아이 물이라니까 물이라니까 진짜 물이야 진짜 물이에요 물 근데 나도 웬만하면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곧 있으면 할머니 제사야 진짜로? 아 며칠에? 어 지금 곧 있으면 아, 할머니 제사인데 술 취해가지고 할머니 제사할 수 없잖아 안 돼 안 돼 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또 마셔야지 형들 여기 식구가 안 걸게요 네 술 못 마셔요 이건 왜 사온 거야? 참기름? 그 뭐야 고기도 있고 기름 있고 어. 자 그 다음 광어 이제 해드릴게요 와, 와. 어 저거는 남으면 집에 들고 가야겠다 와 웃는다 진짜 진짜 바로 잡아주시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못 잡고겠네요 네. 카미야 올라와서 카미야 좀 잡아줄래? 이렇게 하면 되나? 형 여기 잠시 찍지 말래. 아 여기 찍지 말라고? 아, 아 맞아? 아 이거 다 넘어가 바람 불어서. 어 어. 어떻게? 아니 이거. 와. 안 반수네요. 채팅창 막 케이야 잘가 케이 안녕 왜 바로 케이 안녕 아 기가 막히네 오로 이거네 좋은 깔아줄게 위에다 번쩍 일로 오기 좀 아니 아 기분 바로 이다 이따가 알았지 얼음까지 가지고 왔어. 승규 많이 아파. 대수술한다, 대수술. 승규 괜찮아. 나 못 보고 했다. 아 몰랐다. 아니 근데 저기 진짜 장례식장인데? 아, 아 맞다. 알고는 있나? 어 안다. 어, 방금 알았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저희끼리 해먹는 방식인데 네. 그냥 이제 얼음팩 위에 바로 회를 아~ 한번 드셔봐 오세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은 방법이다 네, 부산 오셨으니까 깨끗이 닦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네 진짜 잘 뜨네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언니 어? 이봐봐 아, 딱 다 올라갔다니까 바람 불어 나는 어, 그러면 이거 해먹는 거야? 아니, 바로. 아니, 바로 캔디야, 뭐야. 자, 여기 얹어. 어떤 거나. 이거, 이걸로. 좀 남으면 아빠한테 들고 가야겠다. 똑같은데? 아, 뭔 소리야, 달라. 물티슈야. 이것도 물티슈야. 장어치가 좋은 거야. 이거 말고 이걸 들고 가야지. 아, 똑같은 거. 아니, 언니, 나 아빠. 아니 근데 도화는 나 오기 전에 다 먹겠다 그러니까 도화 왜 안 오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전해볼게 도화언니 아까 뭐 절 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다가 진짜 절밥 먹으러 갔는데 방송이 안 터졌으면 다행이다 못 봤어 태동 형
아니 도화 누나 오기 전에 다 먹겠네. 그냥 사람 많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 아직 더 50분. 아니 한 명 있는데 그 누나 밥을 안 먹어가지고. 가서 결국엔 먹긴 했어? 그 다른 데로 옮겼어. 거기선 도저히 안 돼. 아아 다른 데로 옮긴 거야? 다른 절로. 도화 누나 아까 비빔밥 폭파했다던데? 맞아? 어 도화야 서울이야? 아 우리 여기 나가? 엄마 이게 감정동 스타일이에요. 감정동 이게. 스타일. 아 거의 다 왔어? 이 언니 원래 회 거의 안 먹거든요. 아, 아, 참치 말고는 아예 못 먹는데 진짜 아. 맛있대요. 어,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뭐라는데? 응, 거의 다 왔대. 아 진짜? 어. 이제 강, 강남 끝났다. 금방 오겠네. 도화 누나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와 엄청 챙기네. 응? 내가 늦게 올 걸. 아니 형님들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와 전혀. 예? 전혀. 아, 뭐 할까? 예, 아니. 분위기 좀 띄울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 전혀. 아니 음악 틀어라. 아니요 음료수 한잔 드릴까요 형님? 눈치가 빠르네. 천재다 천재. 어? 음료수 나와야지. 함부로 이거 만질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계속 얼음만 만지고 있었다. 슬기야 잘 나라. 아 알겠습니다 형님. 잘 잘라라, 살 안 뽑아주게. 야, 들고 자르면 살이 늘어나잖아. 아, 맞다, 형님. 내일 저기 그건 줄 알죠, 형님? 그거, 뒷방 투표하는 날. 그거 아직도 투표하나? 형님, 근데, 새야도 노린다던데요? 새야, 해라, 해라. 나는 옥상에서 할게다. 아니, 중도 포기하는 겁니까, 형님? 어? 아, 나는 할 수가 없잖아. 나는 그때 니한테 대거 져가지고. 아, 아니야. 형, 네. 공준, 형, 공준이랑 나랑 50%예요 정하는 거. 오. 와, 그러면, 야, 수정자 50%. 오, 오 진짜? 왜 갑자기 새로운 놈, 새로운 놈 뺏긴 데 아, 왜 삐졌어요? 아, 진짜. 왜 삐졌어요, 형님? 예? 아무리 1등해도 뭐, 알로에 되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투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형님? 근데 오늘, 만약에 내일 투표한다고 하면 형님이 제일, 그거 되는 거 아니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형님? 항상 유리했지. 네. 아 형님 삐지신 형님 수춤 한번 주시죠 안 되겠다. 아 맞어. 너 내일이가. 예 형님. 내일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어, 왜? 나도 노리고 있는. 형님. 아, 형님. 아닙니다. 얘도 재도전합니다. 얘 거품 이제 슬슬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얘도 재도전해서. 나는 거품이라도 좀 내자. 어, 내일 좀 빡셉니다, 형님. 예. 네. 아, 근데 내일 중규 가는 날이야. 와, 벌써. 내일, 내일 가는 거 맞긴 맞아. 벌써? 이거 내, 아니,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는 거는 자유인데, 그니까 뒷방은 내일이 마지막이야. 여러분들 내일. 아, 근데 시간 진짜 금방 간다. 일주일. 일주일 됐어, 벌써. 제이 누나도 뒷방 50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막 보고? 한 명 사가지고 왔지. 그니까, 와, 시간 엄청 빨라. 일주일 벌써 다 됐네. 어, 진짜 빠르다. 왜, 아빠 전화 왔는데. 그니까, 시청자분들이 왜 이러냐. 왜요? 일요일날 K3 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크더라고, 지금. 아, 오케이, 알겠어요. 나 그거 해. 예. 또 의미로 가는 데는 있는 거야? 몰라, 나도. 시댁기. 어머. 아, 동네 분들이 시끄럽다고 아빠한테, 그래,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시끄러우면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경찰서 전화 안 하는데 누가 전화해? 와, 내린다! 원래. 고맙다, 백희마. 세기야. 예. 됐다. 아버지. 장어 드실 거 좀 따로 챙길까? 아니 괜찮아. 아니 그래 많다. 저 장어 진짜 좋은 거다. 아 안 되겠다. 감전동 민심 좀 약간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너가 저기 그 뭐냐 국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돌려라. 어 안 되겠어. 팽이 국수 하나 만들게. 안 되겠어. 국수 한번 돌려야겠다. 안 되겠다. 국수 한번 돌려야겠다. 어 아니 국수 돌리고 민심 찾아야겠다. 민심이 안 좋아졌네. 우리 공연 한번 할까? 예? 공연 좋다.
공연 좋다. 어어 어, 형 국수 돌릴 때 여기 행사 한번 와주세요. 어어 어.